근데 그분들에게 올해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박 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들면은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돈! 그렇죠. 머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렇죠. 근데 이제 금전운, 금전운들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2021년도 신축년에 금전운이 유난히 좋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26살 네. 병자생 쥐띠 분들. 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뭐 학교를 막 졸업하시고 또 취업에 전선에 이제 막 뛰어드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대박이 취업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금전의 문이 그런 식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살 정묘생 토끼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금전이 들어오고 횡재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횡재수에 속하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금전적으로는 이제 횡재수가 생기고 또 금전적으로 이제 운이 열렸으니까 네. 돈은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네네. 돈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만 금전의 관리 기술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지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이 들어오거든 네. 부동산이나 사업을 시작해도 확장할 수 있으니까 네. 이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돈은 그러면 들어오면은? 쟁겨두지 말고 어디 뭐 투자를 해라 이거죠. 운영을 하라. 네, 운영을 하라는 거죠. 이제 더 돈을 만들 수 있게 네네네. 그런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38살 갑자생 쥐띠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귀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귀인. 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네.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아. 그리고 41살 네. 신유생 닭띠분들 네.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분들이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활기가 넘치면서 본인들이 하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가고 또 그런 만큼 금전의 운도 많이 상승해요. 대신 이분들은 조금 바삐바삐 움직이시고 처지시면 안 돼. 올해는 이분들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운기가 돌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 금전의 운이 들어와요. 네. 54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네. 어려웠던 금전이 풀려서 한숨 돌릴 수 있으시는 시기가 될 거예요. 네. 사업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은 그런 관계가 풀리고 네. 또한 인간적으로 어려웠던 분들도 그런 관계가 풀리는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네. 봄이 오면서 눈이 녹듯이 이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65살 네. 정유생 닭띠분들 네. 이분도 횡재수가 있어. 횡재수? 근데 이분들은 어떤 횡재수가 있냐면요. 네. 내가 받을 금전이나 네. 해결해야 될 금전들. 그러니까는 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뭐 그게 투자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봤을 땐 이분들은 횡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묵혀있던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이긴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쨌든간 내가 못 받고 힘들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금전들이 올해는 조금 풀려나간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 금전운 대박나시는 분들 알아봤는데요. 네. 26살 병자생분들, 35살 정묘생분들, 네. 38살 갑자생, 네. 41살 신유생, 54살 무신생, 네. 그리고 65살 정유생분들 네. 이분들 말고 호명되지 않으신 띠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슬퍼하지 마시고 저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